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 기자입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정말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늘같이 화창한 날에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카트 체험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카트는 레이싱 인문회에서 만들어진 소형 경주용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엔지니어 아트 잉겔스가 작은 그 철제 구조 프레임 위에다가 잔디깎이 엔진을 얹어서 만들었던 장난감 자동차가 카트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 카트는 일반용과 또 레이스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용은 약 15에서 20km의 속도를 내고 레이스용은 약 60km의 속도를 냅니다. 또 카트의 매력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운전대와 페달만 있으면은 어린아이들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얼른 카트 체험하러 가볼게요. 가시죠! 가나요? 네.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빨라, 빨라! 대박! 이게 지금 오른쪽 발은 그 악셀을 밟고 있는 발이고요. 왼쪽은 이렇게 브레이크 멈추게 되는데. 오,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진짜 빠르다. 이게 제가 지금 체감상으로 거의 자동차로 달리는 60km 정도 가는 것 같거든요? 악셀 밟으면 진짜 곧바로 나가는 이 주행감이 아주 탁월한데요? 여기서 제가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웃, 인, 아웃이라는 코스인데 이렇게 코너에 진입할 때는 바깥쪽으로 갔다가 풀코스에서 약간 속도 줄이고 다시 아웃코스로 갈 때는 빠르게 가는 보세요. 이렇게 바깥쪽 와서 안으로 가서 또 바깥쪽으로 아웃인 아웃! 풀악셀 밟아주고요. 지금 근데 원래는 제가 BMW 그 운전도 센터에 갔을 때는 이 자동차는 원심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웃에서 인으로 갈 때 원래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카트는 지금 무게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바닥에 또 깔려있다 보니까 무게 배분이 좋아서 아웃에서 인으로 갈 때 그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술이 슬로우 패스트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자, 다시 아웃에서는 인으로 갈 때 살짝 줄이고 다시 밟는 왔는데 남자친구분도 이 기술 막 알고 계시다고 이기시려고 막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매너. 여러분, 제가 카트를 타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 실제 친구를 이 자리에 섭외를 했거든요. 루컷뉴스 트래블팀 인혁이자 자유진 기자 나와주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수정 친구로 오늘 하루 특별 출연하게 된 장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겠다. 예뻐서? 오늘 이렇게 카트 체험장에 와봤는데 네. 어떠세요? 너무너무 설레요. 제가 아직 카트를 한 번도 안 타봐서 재밌게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정이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이길 수 있다.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고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네. 카트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대결의 승자를 가릴 시간인데 네, 누구죠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카트장에 오셨는데 네네. 카트 직접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날이 좋아서 너무 타기 좋았고 일단 이 차체가 낮아가지고 몸으로 그 떨리는 거나 스릴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다음에 또 카이즈에 나와주시는 건가요? 네. 이런 재밌는 거 할 때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효진 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잘 가. 얼른 가. 네, 여러분 지금 더운 날씨 탓에 제가 땀이 정말 많이 흘렸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카트 체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일반 자동차로 달리는 서킷이랑 또 굉장히 다르게 짜릿하고 박진감 넘치는 네, 또 친구랑 대결을 펼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잠실 카트장 말고도 파주랑 통일동산에도 다수의 카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친구, 연인, 가족분들이랑 콧바람 쐬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도로에서 종종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카트 체험장에 오셔서 주행력을 마구 뽐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